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날이 좀 더우니까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고 깨어도 깨은 것 같지 않은 약간 헛몽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냥 예, 쾌적한 날씨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여러분 시기를 바라고요. 겨울이 되면 또 이맘때 생각이 또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날을 즐기면서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 영광의 두 여정. 두 여정 어, 이 제목은 이제 제 이번에 청소년 아카데미 어, 메인 강의 두 번을 제가 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예, 이제 주제에 맞는 강사들을 초빙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강사들은 계신데 어, 주제에 맞추기가 또 쉽지 않고 어, 그래서 이번 어, 주제 강의 두 번을 제가 하기로. 됐는데 예, 제목이 루트거든요. 예, 그래서 어, 예수의 길, 나의 길 그렇게 제주, 어, 주제를 어, 정했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 예, 그들의 여정은 어차피 예, 두개에 항상 중복된 요소 있죠. 예, 이중언어, 이중문화. 뭐 삼중 사중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이중이라고 그렇게 지배하기 됩니다. 자기의 모국어와 그렇지 않은 외국어. 그런데 그게 모국어가 바탕이 되지만 뭐가 더 중요하고 우 선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는 이중 문화이긴 하지만 어떤 문화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 알수 없는 그두 날개를 가진 세대. 그런데 이것은. 어 디아스포라에게만 주어진 운명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인생의두 개의 루트가 있는 거죠. 예,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가진 삶이 있고 그리고 거듭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시에 두 개의 예, 이제 루트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일생 동안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일생 동안. 예. 성화의 내적 여정,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성품과 또 그분의 가지신 그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닮아가고 일치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의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것은 무한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마도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목표를 이제 중단하고 멈추면 뭐랄까요 어, 타단함은 장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쓸모없어지고 뭔가 어, 불편한 상대, 불편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가다가 중단해버린 언젠가 예수님 사랑했었죠 나도 교회 열심히 일 때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그런 존재가 성장을 멈춰버리고 또더 이상 예수님 닮으려는 생각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은 추합니다. 예, 세월 탓, 세상 탓 하겠지만 혹은 우리 육신 탓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주님 앞에 핑계가 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빛나기를 추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앞에 순수함과 순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동경과 그런 반짝임과 또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순수함과 예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사모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무한한 여정. 또 하나의 여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분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여정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굉장히 자신의 약함과 광야의 삶과 또 고난과 그런 자기 내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해 있는 오늘의 심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하는 명령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나와 큰 상관이 없거나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으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 순간 우리 하나님은 심리적인 어떤 한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주셨고 우리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콩국수를 만들어 팔든지 베어링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바퀴를 팔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를 팔든지 무형문화재를 팔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다 혹은 목사나 선교사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탁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고 전공 필수입니다. 졸업하려면 꼭 따야 되는 학점이고요. 우리는 그 여정을 또 주님 앞에서 무한히 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의무를 면제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만 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면 주님 앞에 설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리라 이놈아.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그 여정을 다 같이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루트를 제가 청춘 아카데미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 재밌게 쏙쏙 들어오게,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감동적이지만 충격적이게 <laughs>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다 이 대위임령의 약간씩 다른 버전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행제는 바로 그 대위임령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동시에 그의 교회를 제자들과 교회.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냐면 제자들은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가 내적으로 영원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뜻하고요. 그의 교회는 땅 끝까지 향해서 주님을 전하고 그의 제자 삼는 일을 하는 바로 그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교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밖으로 뻗어가는 그두 개의 여정을 책임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를 부탁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인생의 운명 키를 갖고 있는 그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는 하나님이 전해에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한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전음에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어두운 왕국의 경계에 도전하고 꼭 전자 뭐 오락게임 같습니다. 그죠? 사단의 어두운 왕국에 도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의 경계를 넓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위대한 주님의 명령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Great Commission에 그 기초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셔서 일단 주님이 보내받으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다 하는데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물 받고 또 파송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었다는 예, 성취된 약속 그리고 그 성취된 약속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예 결정적인 옥쇄를 가진 권한을 가지신 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를 세우도록 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옥쇄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땅에서 비밀번호 치면 하늘에서 그대로 집행되고 여기에서 결제한 것 위해서도 결제된다.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위임된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혈통으로나 성결의 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2개의 이름, 누가복음에 나오는 76개의 이름보다 적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에서 예언된 그는 바로 왕으로 탄생하시는 거죠.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표적과 기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눈먼 자 또, 간질에 걸린 자, 그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죄로부터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성품과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 여덟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의 성품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산상수훈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노자나 장자처럼 뭔가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 단지 어떤 가르침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어떤 심리적인 종교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열두를 사도로 세우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빛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받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뭔가 나가서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고통을 위해서도 준비시키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주님께서는 정말, 그리고 주님 앞에 상속할 나라를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 받게 하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리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또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지만 예,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이 우리 안에 분명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그리스도의 권한과 대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통을 준비시키십니다. 예, 우리를 때로 고통스럽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예, 아멘하기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권한에 준비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하면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직접 이제 자신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권한의 잔을 마시고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교관들의 많은 권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능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박히게 되셨습니다. 엘로엘 엘로엘 라마사박단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유기된 영혼의 아픔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돌멩이 하나 던질만한 자리에서 자기에게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며 땀방울이 피방울 되는 아도나이.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들었던 그 엘라 아, 아라모의 예수님의 그그 부르짖음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에 취해 있고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시고 또 교육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죠. 그가 그 진노를 품에 안고 육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나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백신이 되시는 것이죠. 그 순간에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들이 터져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드라마 스토리입니다. 인간만이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뭐, 그림의 스토리가 있네. 아니죠. 작가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무슨 그림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림을 그린 작가의 영혼과 가슴속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만 스토리를 주셨고, 그 스토리의 아키타입, 영원한 원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드라마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길이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번개같이 빛나고 또 눈이 부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면서 죽음과 같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 그러나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는 여기에 없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석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큰 증거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완성하신 스토리입니다. 완성하신 스토리. 이 완성하신 스토리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거기에서 뭔가 의미심장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당부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려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도이 되셔서 예베소서 이장에 있는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우신물 입은 자들 예. 바로 그게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 거기 가서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바로 그때가 이제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이들이 있더라.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확신을 다시 일깨워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대 위임령입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명령에 뭐가 있나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예수께서 나오 말씀해 주시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 이 authority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 이 권세는 먼저 예수님이 가진 통치권입니다. 그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는 강탈자가 아니고요. 그에게 마땅히 주어진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 권세는 또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명령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 불러는데 권세가 뭔지,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지, 자존감이 낮고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지, 그것은 내 자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이 제자에게 열쇠를 맡겨요. 고간 열쇠를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열쇠를 맡겨요. 그 친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맡기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뭐냐면 첫 번째로 복종하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복종하고 복종시키는 권세예요.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마귀를 복종시키고 사단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피조물을 복종시켰던 그런 복종시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카리스마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 태양계의 어떤 행성도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의 현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무슨 뭐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나고 북극이 높고 그런 것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뭐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그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또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하여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을 멸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둠의 영에게 두려워하면서 뭔가 자꾸 예.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우리는 한 번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순종의 권세입니다. 순종. 아까 복종은 굴복시키는 거죠. 순종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도 갖고. 또 우리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우리도 직접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그 주신 권세는 성공할 보장, 성공할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보장, 예, 주님께서. 손을 펴셨으니 누가 돌이킬 수 있느냐? 이 사회에서 14장 26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주님께서 선택함을 베푸신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 있는 대로 열쇠를 주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 받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하신 일에 성공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있으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없었는지, 그렇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당 연필 굴려도 맞은 것이 없었고, 예. 떡볶이 추첨하면은요, 줄다리기 할때 부전성 한번 뽑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내 인생에서 뭔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인의 삶은 그런 것이지만 말이죠. 내가 집 팔면 땅값 모르고 집값 모르고, 그죠? 안 팔고 있으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은 주님이 성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합니다. 나는 감기 걸리고 또 걸렸지만 그러나 내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주님이 얘기하신 보장이에요 보장 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약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네. 주님 앞에 주신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위임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영원토록 되어가는 그 이중의 목표가 위임령의 목표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로 계속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제자도의 초점은 뭡니까? 출발점과 도달점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예수님과 출발점이 같아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그건 우리 도달점이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30년 살든 50년 살든 70년 살든 예수님의 생애와 쫙 느려가지고 같이 맞을 겁니다. 영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렇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제자 삼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아라.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예. 청개구리가 다 말은 안 듣고 마지막에 엄마가 죽으면서. 하도 반대로 하니까 내가 죽으면 내 가에다 묻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정했잖아요. 계속 그 엄마의 내 가에 물고 비만 오면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우는 건데 그게 청개구리의 의리였습니다. 어릴 때는 참 못됐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오니까 야, 의리 있다. 마지막 엄마 얘기는 들어줬구나. 청개구리 엄마가 뭐내 가에 묻히든 양지바른 곳에 묻히든 그게 중요하냐. 그 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우니 얼마나 의리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청개구리만큼은 의리 있기를 원합니다. 청개구리만큼은 의리 있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왜 복음을 전하는가? 어, 때로는 효과도 없고 예.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을 했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예수님과의 의리 때문이다. 내 생명을 권해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제가 여러분이 더운데 끝까지 들으신 의리를 생각해서 비밀을 누설해 드리면 왜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우리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과정은 같이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지난 20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 unriched people에게 도대체 내가 가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내 옆집 사람도 전도 못 하면서 어떻게 뭐 하이트에 있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단.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예수님과의 의리 때문에. 그래서, 예, 기도 앱에 들어가서 미전도 종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게 기도 주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렇 이번에 서부 아프리카 안 가본 돈도 많고, 평생 못 가볼 분도 많지만, 그러나, 기도 주식을 사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고마워 하실 거예요. 에이, 뭐, 주님, 뭐, 내, 아까림도 못 하는데, 옆집 사람도 전도 못 하고, 우리 회사 사람에게 덕도 못 끼치는데, 무슨, 뭐, 땅 끝까지 전도해요. 저 허황된 소리 싫어해요. 약하고 게으른 정이라고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부탁하셨으니까, 예. 만물의 찌꺼기보다 어떤 나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큰 생명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 미전도등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주식을 사고 진실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힘들어 해질 거예요. 에이, 뭐, 교회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얘기하면서 전부 다, 예, 되바라진 신자가 될 거예요. 예.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두번 하면서 제가 싫다 하면 안 되는데, 예. 이 세계보금전도에 대해서도 초대하고요. 그 중에 3명 뽑아서는 아프리카로 보내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제가 개인으로 헌금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보내야지. 진짜 가서 얼마라도 가서 경험하고 올수 있도록 예수님을 뜨겁게 고백하는 것과 가서 직접 선교에 참여해 보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외국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돈 모아서 간다. 근데 우리는 생전 안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좀 민족성이 떨어지나 봐. 서양의 그 도구적인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실천이 강하고 우리는 노노맹자만 해가지고 전부 다 머리로만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봐 그런 생각이 열등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은 실천력이 있고 땅끝까지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닮아가는 그런 양수겸장의 인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저는 영광의 두 여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이를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의 삶이 다른 날까지, 다른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리적으로 땅 끝까지, 시간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셨어요. 예. 배터리는 걱정하지 마. 요즘은 문제가 다 배터리죠.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예. 배터리는 걱정하지 마.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의 배터리야.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배터리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배터리는 걱정하지 말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두 개의 무한 여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약간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 분담하는 일에 우리가 회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Amen.